베리의 헬로 토이. 아, 팔도 가렵고, 아, 몸도 가렵고, 아, 다리도 가렵고, 아, 엉덩이도 가렵고, 다 베리, 잠을 잘 못 잔 건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어제 이상한 꿈을 꿨지 뭐야? 무슨 괴물 같은 게 날 꽉 물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 베리, 나랑 있을 땐 좀 씻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게 필요할지도. 아, 그걸 왜 나한테 뿌려? 나 아침에 씻고 왔거든? 아, 근데 왜 이렇게 가렵지? 힘자. 아, 정말! 왜 이렇게 그런 거야? 인간씨 모기가 있는 건가? 아, 근데 한 군데만 가려운 게 아니라 온몸이 다 가렵네? 두드러기인가? 참. 헬로카봇 듀얼 변신 카캐리어예요! 간지러! 간지러워가지고. 아니 요즘 너무 몸이 다 간지러워요. 아우 가려워. 가려워. 아, 등 간지러운데. 이게 뭐야? 너 이거 왜 이래? 가려워. 이것 때문에 가려운 건가? 어떡하지? 아우, 하루 종일 가렵네. 아, 팔도 가렵고, 아, 몸도 가렵고, 아, 다리도 가렵고, 아, 엉덩이도 가렵고, 다 가려워! 아, 라이프엑스 내 얼굴 좀 봐. 붉은 반점 투성이야. 이게 뭐야? 이건 아무래도 빈대가 한 짓인 것 같군. 빈대? 그게 뭔데? 모기 같은 곤충이야? 빈대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곤충이야.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 활동하지. 그래서 사람의 피도 빨아먹는다고. 번식력이 엄청 좋아서 없애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바퀴벌레보다 더한 해충이지. 뭐? 빈대가 바퀴벌레보다 더하다고? 어떡해, 내 피 빨아먹어서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어떡해? 우리가 빈대를 잡는다! 그래! 라이프엑스라면은 모기를 다 퇴치했던 것처럼 빈대들도 없애질 수 있지 않을까? 나만 믿어. 빈대는 밤에 활동하니까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어, 저기 뭐 움직인다. 찾았다. 빈대. 됐다. 도망가자. 거기서 스카이블루 레이저. 야! 빈대 너 그동안 내 피를 쭉쭉 빨아먹었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달을 잡아서 우리 빈대 군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남아있고도 숨어있는 빈대들과 알들이 수도 없이 많지. 헤헤헤. 우리 빈대들은 피를 빨아서 지구를 정복할 거다! 허허.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뭐? 너 말고 다른 빈대들도 많다고? 어떡하지, 라이프엑스? 빈대가 하나둘이 아니란 말이지. 베리,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럼! 나도 빈대를 찾는 데 도와줄게. 라이프엑스! 방역참호도로 변신! 먼저 빈대가 싫어하는 소독약! 얍!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빈대는 높은 온도에 약하지.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해주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침대나 매트리스, 빈대가 있을 만한 곳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좋아. 구석구석 깨끗하게! 오지마! 청소기 저리가! 저리가! 다했다. 어떠냐 빈대? 이제는 사라져 주실까? 안 돼! 내 빈대 군대.
바이러스와 세균, 진드기와 빈대는 이 라이프 X가 용서하지 않도록 하지. 베리, 빈대가 또 생기지 않도록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 넵! 무슨 소리지? 베리, 눈사태다! 시계를 돌려! 와! 아, 눈사태다! 헬로! 카봇! 아, 이거 큰일이군. 도대체 어디 간 거지? 펜더스톤 X, 안녕! 어, 베리, 반갑군. 아휴, 어떡하지? 윙? 펜타스톰 X,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베리, 아무래도 시공간 터널을 건너오는 길에서 비큐브를 잃어버린 것 같다. 뭐라고? 비큐브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럼 어떡해, 빨리 찾으러 가야지. 그게 비큐브를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 베리, 나와 같이 시공간 터널로 비큐브를 찾으러 가질 수 있겠나? 그럼! 우리 펜타스톰 X가 베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나도 펜타스톰 X 도와줄게. 그럼 비큐브를 찾으러 어디 한번 가볼까? 짠! 헬로 카봇! 우와! 여긴 어디지? 공룡이다! 어! 펜타스톰 X! 저기 봐봐! 공룡들이 있어! 여기는 아마도 공룡 시대로 온 것 같군. 우와! 진짜 크다! 저기 공룡새가 날아간다. 베리, 여기에는 비큐브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보자고. 공룡도 구경하고 싶었는데. 알겠어. 우리는 비큐브를 찾으러 온 거니까. 헬로 카봇. 아, 더워. 여기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 난 이쁜데. 여기는 아무래도 사막 한가운데인 것 같군. 아, 이 넓은 사막에서 비키브를 어떻게 찾아. 저기 끝도 안 보여. 이거 완전 사막에서 바늘찾기라고. 분명 여기에 비키브가 있다는 느낌이 온다. 나만 따라와. 정말이지? 알겠어. 어디 한번 찾아볼까? 와,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펜타스톰, 아까 우리 여기 온 거 아니야? 어? 어? 아, 아니네. 아, 너무 더워. 도대체 비키브는 어디 있는 거야? 으아, 더워. 더워. 물. 물. 아, 나도 목말라. 펜타스톰 X, 여기에 비키브가 있는 게 확실할까? 있는 것 같아. 물이다, 물. 대리, 물이야. 어? 펜타스톰, 어디가?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가! 펜타스톰 X, 정신 차려. 더위 먹었어? 저건 모래폭풍? 펜타스톰 X, 정신 차려! 빨리 저기 모래폭풍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 베리, 빨리 시공간 터널을 열어! 어서! 빨리! 헬로? 가봇!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온몸이 모래투성이야. 먼지.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군. 아무래도 사막에는 비큐브가 없었던 모양이야. 뭐야.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하, 미안. 베리,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보자고. 이번엔 확실해. 이번엔 진짜지. 알겠어. 헬로, 가봇! 진짜 춥다 추워. 여긴 도대체 어디야? 여긴 빙산들과 저기 펭귄이 있는 걸 보니 남극이군. 사막 다음에 남극이라니. 비키보 찾기 너무 힘들다. 그래도 얼른 빨리 찾아보자고. 진짜 중요한 거잖아. 헤이 펭귄! 혹시 비키보 본 적 없어? 본 적 없다고? 알겠어. 고마워. 물개야, 여기서 혹시 비큐브 못 봤어? 비큐브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생긴 건데. 못 봤어? 알겠어. 고마워. 아, 펜타스톰 X, 찾았어? 분명 아까까진 신호가 느껴졌는데 이상하군. 아, 진짜. 도대체 비큐브는 어디 있는 거야? 뭐야, 비큐브인 줄 알았네. 어우, 나
남극이 오래 있으면 너무 추워. 도대체 빗기부는 어디 있는 걸까? 어? 무슨 소리지? 베리, 눈사태다! 빨리 터널을 열어! 시계를 돌려! 어? 아, 눈사태다! 헬로, 갑옷! 모래폭풍이 이어서 이번엔 눈사태라니! 정말 아찔했어! 그러게 말이야. 어? 잠깐, 베리! 어디선가 빅큐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뭐라고? 빅큐브의 기운이 느껴져? 여기서? 어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혹시 내 몸에? 분명히 여기서 빅큐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딨지? 뭐? 어디? 어디서 느껴지는 거야? 빅큐브의 기운을 다시 느껴보면 어? 저기? 찾았다! 빅큐브! 뭐? 빅큐브가 원래부터 베리룸에 있었던 거야? 펜타스톰! 너! 하하하, 여기 떨어져 있었군. 고맙다, 베리. 어쨌든 찾아서 다행이잖아. 미안. 누가 깨우는 거야? 응? 이게 뭐지? 응? 알? 누구 알이지? 응? 베리, 좋은 아침! 어? 어, 라이프에서 안녕! 그런데 베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몰래 과자라도 먹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짜잔! 이것 봐! 알이야, 알! 나한테 알이 떼구르르 글러왔지 뭐야? 알? 베리가 알을 낳았어? 아이 무슨 큰일 날 소리! 내가 무슨 아 오리야? 꽥꽥! 내가 이렇게 품어줘야 돼. 라이프엑스 신기하지? 잠깐만. 정말 알이잖아?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군. 역시 진짜 알이야. 베리가 이 알을 꼭 부화시킬 거야. 라이프엑스 도와줄 거지? 뭐? 내가? 응! 나 혼자 어떻게 부화시켜? 라이프엑스가 도와줄 거지?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 건데? 아, 라이프엑스 부탁해. 그렇게 부탁하는 거라면 뭐 내가 한번 도와주지 뭐. 고마워. 과연 어떤 동물이 부화할까? 봐라, 무럭무럭 자라렴. 깨끗하게 씻겨줄게. 38.5도. 다음은 청진기로. 심장 박동 소리도 오케이. 베리부터. 오, 짠. 다음은 내 차례. 성공. 아이고 깜짝이야. 가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알을 품어야 해? 우리 알은 언제쯤 부화할까? 오! 알이 움직인다! 라이프엑스 움직였어! 알이 부화하려고 하고 있어. 오! 뭐야? 공룡이 태어난 거야? 난 뭐 고작해야 거위나 오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공룡 알이었다니! 이건 벨로시랩터라는 공룡이다. 근데 어디서 공룡 알이 굴러온 거지? 그러게? 요즘 시대에 공룡 알이라니. 공룡 시대에 있어야 할 이 공룡 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뭐 그게 중요해? 우리가 부화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지. 우리? 베리, 혹시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라이프엑스 무슨 섭섭한 소리야. 우리가 같이 부화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키워야지. 도와줄 거지?
알았다 알았어. 플루 여기 봐. 간식 간식. 간식 먹자. 아주 잘 먹네. 이름이 블루인 건가? 응, 이름은 블루야. 이렇게 옆에 파란색 띠가 있으니까 내가 블루라고 지어줬어. 여기 간식, 간식 먹고. 베리, 베리, 큰일 났어. 사탄, 왜 그렇게 뛰어와? 아니 그게 지금 도심 한복판에 커다란 공룡이 나타났대. 어? 어? 아기 공룡이잖아. 뭐? 거대 공룡? 여기는 아기 공룡? 거대 공룡? 어, 블루, 진정아, 왜 그래? 아무래도 그 거대 공룡이랑 아기 공룡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이 아기 공룡을 데리고 빨리 가보자고, 베리. 아, 알겠어. 지금 상태로는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을 거야. 일단 저 어미 공룡부터 진정시켜야 될 것 같아. 와와 진정해 공룡. 와와 와와 진정. 우와! 아, 라이프 엑스. 어떡해. 안 되겠다. 카봇 도와줘. 헬로 카봇.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면 난 어디든지 달려가지. 동물들의 소신, 난 사파리 세이버요! 사파리 세이버, 잘 왔어. 저 공룡 좀 진정시켜줘. 온 도시를 망치고 있어. 딱 멈춰라, 공룡! 얍! 안 되겠다! 평소보다 3배의 힘과 속도를 낸다! 와일드 세이버, 얍! 역시 블루의 엄마였어. 다행이다. 아기 공룡이 사라져서 저렇게까지 화난 거였구나. 그나저나 이 공룡들은 어디서 온 거지? 아무래도 시공간 터널을 통해 온 것 같다. 엄마 공룡, 아기 공룡, 너희는 그 터널로 다시 돌아가야 해. 블루랑 헤어져야 한다니. 슬픈데. 블루랑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엄마 공룡이랑 아기 공룡이랑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꼭 공룡 시대 가서도 행복해야 돼, 블루. 엄마 공룡도 안녕, 블루. 엄마 공룡도 안녕. 가버렸어. 잘 가. 나 분해돼 있어. 우와, 사탄 진짜 똑같이 생겼어. 뭐야, 사탄 얼굴. 지난번 헬로카봇 X 6화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편에서 차타니네 집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히로리. 우리와 10년 동안 함께한 차타니네 집이 무너지다니. 그래도 짜란! 카봇이 지어준 새로운 멋진 집으로 탄생. 앞으로는 이 카봇이 지어준 새 집에서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 같이 정들었던 차타니네 옛집을 짜란! 이 블로그로 추억하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차탄 집은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상자를 빵! 이게 다 내가 조립해야 할 블록! 이게 아마 밑판? 쌤 살면서 짜라란! 바닥과 벽 두 개가 있어요. 바닥, 벽. 설계사 같아. 1-1부터 차탄부터 만들어줄까요? 차탄이랑 바둑이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차탄 바둑이 피규어 2종이 들어있어요. 짜라란. 오, 다 분해돼 있어. 우와, 차탄 진짜 똑같이 생겼어. 우와, 차탄 얼굴. 머리도. 우와, 싱크로요. 진짜 대박이다. 일단 팔에 손을 끼워주고. 손에 팔 끼워줬어요. 여기가 아마 다리. 차탄, 팔 결합! 팔 결합! 차탄! 안녕, 나는 차탄! 지금부터 우리 집을 베리가 조립해줄 거야! 오, 이렇게 손이랑 이런 부품이 여분이 하나씩 있네요. 우와, 바둑이 진짜 귀여워. 이렇게 차탄 옆에 있으니까 바둑이가 진짜 작지 않네, 크네. 자, 완성된
차탄이랑 바둑이는 여기 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어 볼까요? 오, 건축 부자재들. 먼저 집의 기반이 되는 바닥부터 만들어줄게요. 바닥에 카페트도 깔아주고 소파에 들어갈 자리도 만들어주고 여기랑 연결! 주방이랑 연결해서 마룻바닥으로 다 깔아줄게요. 자, 이제 흰색으로 벽을 세워볼까나? 벽을 조금만 쌓아주고 중간에 들어갈 가구들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인데요. 짜란! 라디오인가? 서랍장! 오, 문 열린다! 서랍! 우와, 옷장 서랍! 문 닫아! 슝! 아니, 그 라디오 아니고 옷장 서랍도 아니고 여긴 바로 차탄이네 부엌의 싱크대 서랍장이랍니다. 지금은 창문을 만들어줄 거예요. 짜란, 이렇게 만들었지. 그럴싸해졌어요. 가스레인지. 이건 믹서기? 오, 상부장. 이건 거실의 빨간 창문. 커튼봉도 달아주고. 오, 큰 창문 완성. 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가구들로 채워줄 거예요. 가구들로 채워주기 전에 벽 윗부분까지 완벽하게 세워주고. 이 분홍색은 뭐지? 분홍색 가구가 있었나? 오, 세상에, 이게 커튼이었어. 뭔가 했네. 짜라란, 커튼. 이건 뭘까?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 컵인가 봐. 커피 머신! 귀여워. 소금, 설탕, 후추, 프림. 이건 차탄이가 매일 뉴스로 사건 사고를 보는 TV가 들어가 있는 TV장. 엄청 똑같죠? 여기가 바로 TV장. 우와, 진짜 집 같아졌어. 이제 여기에 거실에 소파 놓는 곳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차탄이네 소파는 연두색. 그래서 블록도 예쁜 연두색이네요. 소파 하나 완성.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줄게요. 와, 이 소파가 들어오니까 누가 봐도 차탄이네 집 다운데요. 봐, 옆에 탁자. 진짜 완벽하게 완성했다. 차탄의 집 블록 완성. 차탄, 들어가 봐. 짠. 와우, 만세. 왜 왜? 짜란, 베리가 직접 만들어 본 차탄이네 거실 완성. 오, 진짜 꽤 그럴싸한데요? TV가 들어가 있는 서랍장도 똑같고 소파도 똑같고 거실도 똑같고 부엌도 똑같아요. 그럼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실제 집이랑 비교해보면서 어디가 어디 부분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연두색 소파가 있는 거실. 이곳은 바로 차탄이네 가족이 늘 함께 있는 거실인데요. TV로 늘 사건 사고를 확인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에요. 짜란! 이렇게 연두색 소파 위에 누워서 드르렁 자는 아빠와 TV 보는 엄마. 이렇게 아빠랑 차탄이랑 게임도 하고, 그리고 늘 소파에 앉아 TV로 사건 사고를 확인하는 차탄이. 바둑이, 코리리, 팽토킹까지 푹 쉬는 소파. 정겹죠? 그리고 진짜 디테일한 거. 이렇게 TV장 위에 책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TV 다이의 서랍장. 또 소파 앞에 탁자랑 테이블 램프가 올려져 있는 소파 옆 탁자까지. 완전 똑같죠? 신기해. 다음은 창문 밖에서 보이는 차탄이네. 이렇게 큰 빨간 창을 만들어줘서 창 너머로 보이는 차탄이네 모습도 재밌었는데요. 짜란! 시즌 13, 22화 못 말리는 이무의 등장편에서도 이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빨간 창문과 거실의 모습 비슷하죠? 다음은 차탄이네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부엌. 오,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부장, 하부장, 싱크대, 냄비, 커피머신까지. 애니 모습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우와, 이거 진짜 옛날 자료 같다. 이건 17년도에 방영됐었던 시즌 5 6화 요리를 부탁해 편인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하이퍼빌디언 합체카봇 친구들이 미니카봇으로 변신해서 부엌에서 피자를 만들어주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였죠? 오, 보니까 위에 서랍이랑 냄비, 아일랜드 식탁같이 따로 있는 것도 비슷하고 커피 머신인가 정수기인가 하는 것도 비슷해 보이고 오븐도 보이네요. 무엇보다 서랍장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완전 누가 봐도 차타니네 집이네. 친구들 어때요? 오늘은 시즌 14 6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못 보는 옛날 차타니네 집을 쭉 둘러봤는데 추억여행하는 것 같고 너무 재밌었죠? 갑옷과 함께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차타니네 집, 갑옷이 지어준 새 집에서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이 보여주길 바라. 차탄 부탁해. 오, 파워크로 저 한 손으로 트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카봇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예요. 짜라란! 펜타스톤 X랑 사파리 세이버가 멋있게 크리스마스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어때? 펜타스톤 X 산타 복장 모습 나름 열심히 꾸몄다고? 나 동물들의 수호신 사파리 세이버 어때? 나의 산타 모자 그리고 멋진 목도리 그리고 반짝반짝 불빛까지 멋있지? 응! 완전 멋있어! 크리스마스 파티에 딱 맞는 복장이야!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겨볼까? 좋았어, 베리! 그럼 먼저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트리! 어? 뭐야, 베리? 트리가 너무 휑한데? 어? 여기 트리? 이거는 우리 카봇 친구들과 같이 꾸미려고 베리가 일부러 안 꾸민 거지!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민다면 더 멋진 추억이 되겠군! 그런데 뭘로 꾸미지? 뭘로 꾸미냐고? 기다려봐! 짠! 큐브 시계 X로 헬로 카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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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나 많은 미니 카봇 친구들이? 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많구만! 저기 펜타스톰 X 친구들이 합체하기 전 모습도 보이는군! 안녕, 안녕 미니 친구들! 이 미니 친구들로 여기 있는 트리를 멋지게 꾸며줄 거야! 이름하여 카봇 미니 트리! 우리 카봇 크리스마스 파티에 딱 맞는 트리가 되겠지? 같이 꾸며보자고!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이게 딱 들어가면 예쁘거든? 우리 빨간 친구들 먼저 베리가 인사시켜줄게! 먼저 여기! 난 바이언트 미니! 여기 이렇게 사다리 차를 쭉 손에 들고 다니지. 우리 파이언트를 짜잔! 파이언트가 짠! 트리에 매달렸어요. 내가 제일 가운데 첫 번째로 매달리니까 기분이 좋은걸? 다른 갑옷 미니 친구들도 얼른 오라고. 좋았어 좋았어. 다음에는 우리 파이언트랑 또 어울리는 또 빨간색 친구가 누가 있을까? 어! 에이스 레스큐 X! 약간 파이언트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매달아줄게. 워터캐논 발사! 트리에 멋지게 매달려있죠? 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예뻐지고 있어. 그 다음은 어떤 색깔로 할까? 펜타스톰 X? 빨간색 두 개를 매달았으니 나 펜타스톰 X 미니를 달아주는 건 어때? 어? 여기 펜타스톰 X 미니가 있었나? 어딨지 어딨지? 어? 이건 스톤 X인데? 어! 찾았다! 짜란! 이거는 예전에 베리가 케이크 위에 있던 피규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 이렇게 펜타스톰 X의 모습. 이것도 달아주면 멋있겠군. 그러면 좀 위에다가 달아줄까? 멋있게? 짠! 여기에 이렇게 타는 것처럼, 말을 타는 것처럼 펜타스톰 X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어? 근데 여기도 펜타스톰 X 여기도 있잖아. 펜타스톰 X가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다 두 개 다 매달아줘야지. 짠! 이렇게 펜타스톰 X 두 개 위에다가 연속으로 달아줬어요. 귀엽죠? 그 다음은 사파리 세이버가 골라봐. 난 동물들의 수호신 사파리 세이버니까 동물 카봇으로 달아볼까? 동물 카봇이 있을까? 어! 맞아! 여기 트루가 있었네. 아우! 늑대로 변신하는 트루!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친구들? 베리가 변신시켜줄게요. 짠! 우리 늑대 카봇 트루예요! 늑대 맞춤 늑대 카봇 트루도 빨간색이네.
이번엔 어디다가 달아주지? 짜란! 멋진 늑대 카보 트루도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로 장식 완료! 이번엔 베리가 골라볼게. 빨간색을 너무 많이 달아줬으니까 이번에는 주황색 친구들 어때? 주황색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짠! 너로 정했다! 파워크루저! 이렇게 멋있는 드릴이 있는 파워크루저죠? 오, 이 주황색도 트리에 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짠! 오, 파워크루저 한 손으로 트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자, 다음에는 이번 펜타스트맥스가 또 골라볼까? 이번엔 주황색을 했으니까 노란색 갑옷을 골라볼까? 짜잔! 노란색 갑옷이 여기 숨어있었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베리도 기억 날랑말랑 하는데 이 친구와 함께 세계 여행을 했던 것 같아. 자, 꽉 잡아! 우와! 아! 스포츠카 카봇 컴버스터였던 것 같아요.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보면 짜잔! 컴버스터 로봇 모드 완성! 어디다 달아주지? 이번엔 밑에다가 달아줄까? 여기에다가 달아주면 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완성!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더 예쁜걸? 자, 이번엔 사파리 세이버가 골라봐. 나는 그럼 이번엔 합체 카봇 중에 고르겠어. 뭐가 있을까? 합체 카봇 콧봇봇봇봇. 합체 카봇이라면 여기 있다! 쿨 가이더랑 핫 가이더가 합체한 킹 가이더! 완전 오랜만이야! 이거 멋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덥거나 엄청 춥거나 그런 특징이 있던 친구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디에다 달아보지? 오, 킹 가이더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멋있어. 세상에! 킹 가이더! 에이스 X를 떨어뜨리게 만들면 어떡해. 그럼 이번엔 베리가 또 골라볼게. 이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색깔을 가진 카봇 친구를 골라야겠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하얀색 어때? 하얀색? 좋은 생각이야. 눈송이 갖고 좋겠군. 댄디 앰뷸런스 X, 그리고 여기 레디언트, 아이언트 아이누크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로봇 형태로 변신하지 않고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언트 등장이요. 아이누크도. 와, 진짜 많이 달았다. 그럼 이번에는 또 뭐 될지? 트리는 뭐니뭐니 해도 꼭대기에 있는 스타지 스타. 별이 될 갑옷은? 라이캅스. 오, 펜타스터맥스 아주 안무기 좋아. 우리 라이캅스의 가슴팍에는 이렇게 별이 짱 하고 박혀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별처럼 다는 거지. 라이캅스, 너 내 별이 되어라. 하하하, 내가 제일 꼭대기다. 꼭대기 좋았어. 라이캅스 맨 위에 있으니까 좋겠다. 친구들, 이렇게 카봇 미니로 꾸며줬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오너먼트로 조금 더 꾸며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미니 카봇 크리스마스 트리! 짜란! 우리 펜타스톰 X와 사파리 세이버와 베리와 함께 이렇게 멋지게 꾸며봤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엄청 멋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카봇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콕콕콕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더 친근하달까? 더 알록달록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가 뒤로 한 칸 가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카봇 10주년 축하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베리가 우리 헬로 카봇 10주년 생일 축하 파티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베리가 선물도 준비했답니다. 짠. 헬로 토이 친구들, 카봇 10주년 생일 파티에 온 걸 축하해. 이 케이크에 후 불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또 안에는 어떤 재밌는 모습들이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 슝슝. 우와, 여기 보니까 엄청 큰 케이크가 있어요. 이거 카봇 10주년 케이크인가봐요. 여기에 첫 탄이 헬로 카봇 이렇게 외치고 있고, 여기 곳곳에는
요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와! 여기 소독 방역차 커버 라이프 X가 와! 이렇게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죠. 와, 케이크 진짜 크다. 빙글빙글 돌면 또 볼 수 있겠죠? 올려! 여기 스톰 X! 친구들 자세히 보니까 친구 요즘에 나온 펜타스톰 B큐브 상자에 들어있던 새로운 펜타스톰 X 친구들이에요. 이거 방패가 멋있는 빨간색이잖아요? 오,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케이크를 빙글빙글 돌며 여기 알카보 친구들도 있고. 안녕. 오,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카봇이 첫 번째 등장했을 때 모습이 너무 궁금해지는걸? 어? 저기 보니까 카봇의 등장이 있는데요? 여기야말로 이 카봇의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첫 장면! 바로 차탄의 집이었어요. 친구들, 처음에 우리는 시계가 아니라 큐브로 카봇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큐브를 돌려! 라고 에이스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친구들 2014년 8월 2일! 와, 진짜 10년 전이다, 10년 전. 너무 신기해. 친구들, 그럼 여기서 퀴즈. 지금까지 나온 카봇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323! 극장판 포함. 진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맨날 베리가 카봇 이름들을 까먹지. 우리 친구들 이 300개 이상의 카봇 중에 얼마나 알고 있어요? 베리는 한 200개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카봇 박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제일 큰 카봇이 나타나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카봇은 합체 카봇이겠죠? 여기 친구들이 맞춰보세요. 1등 제일 큰 카봇은 누구일까요? 바로 짜잔! 하이퍼빌디언! 무려 키가 14.35m나 된대요. 베리가 만약에 이만하다면 하이퍼빌디언은 우리 촬영 친구가 편집해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한 카봇 MVP는 짜잔! 프론! 지금까지 나온 카봇 에피소드 중에서 프론이 가장 많이 등장했나봐요. 그 다음에 에이스, 포크엑스. 이건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 이런 것도 있네? 친구들, 전지력이 가장 높은 카봇이 누굴까요? 가장 강한 카봇은 아무래도 펜타스톰 X? 정답을 보러 가볼까요? 바로 하이퍼빌디언이었어요. 세상에, 하이퍼빌디언은 키도 크고 전투력도 가장 좋네. 그리고 전투력이 가장 낮은 카봇은 잭슈트. 이 친구는 뱅 카봇이잖아요. 그 조그만한 미니 카봇을 이렇게 슝 넣으면은 갑자기 로봇으로 슝 변신했던 잭슈트 뱅 카봇에서 잭슈트. 너무 작아서 좀 약해 보이긴 했어요. 진짜 되게 재밌는 거 많다. 변형이 가장 많이 된 카봇 킹가이즈. 무려 4단! 로봇 모드, 독수리 모드, 상어 모드, 라이언 모드! 이번에 카봇 X에서 이 킹가이즈가 다시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베리는. 어떻게 또 멋진 모습으로 변신을 할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 다음은 아, 어지러워. 여기는 합체 카봇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합체 카봇들 친구들 한번 맞춰봐요. 우리 먼저 여기서부터 진짜 베리 예전에 한 7년 전에 만났던 카봇인데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친구들? 힌트! 폴리스! 정답은 케이카우스! 다음! 오, 여기는 힌트! 레스큐! 그리고 여기 헬리콥터가 있어요. 이걸 보면 친구들은 카봇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텐데 바로 마이크다! 오! 좋아! 다음! 이 친구는 베리도 처음에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난다 싶었는데 딱 기억이 났어요. 힌트를 주자면 이게 버스가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버스랑 관련이 돼 있어요. 버스 로드세이버!
우와, 여기는 아까 나왔었죠. 제일 크고 제일 전투력이 좋았던 갑옷. 맞아요, 바로 하이퍼 빌디오. 오, 여기서도 제일 키가 큰데요. 다음, 이 친구는 모르면 안 된다. 맞아요, 펜타스톤 X. 다음, 이 친구도 힌트, 동물들의 수호신 서퍼리 세이버. 딩동댕. 그 다음엔 누구지? 누구더라? 힌트는 폴리스. 아! 힌트! 드로캅! 하이퍼캅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와! 이 친구는 베리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 비눗방울 안에 베리가 이 친구를 한번 가둬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술을, 비눗방울 기술을 했었거든요. 정답은 슈퍼패트롤! 그 다음 마지막! 이 친구는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베리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지? 우리 촬영 친구는 기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을 살짝 알려주세요. 소하 킹다이 삼바 플러스. 친구들 여기에 베리 퀴즈 볼게요. 짠, 헬로카보 체험존에 있는 건데 지금 베리 몇 센치예요? 이 옆에 차타니가 몇 센치인지 장군이가 몇 센치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차타니보다 크다 하는 사람 베리. 이렇게 첫탄이랑 장군이랑 섰을 때 누구누구 더 큰지 여기서 재볼 수 있겠는걸요? 오, 여긴 보니까 우리 반 게시판이라고 써있는데 반장? 첫탄? 떠든 사람? 장군이. 이거는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건가 봐요. 여기 퍼즐 조각이 있다. 자, 여기 보니까 퍼즐 조각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베리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다. 그죠? 얍! 얍! 오! 됐다. 퍼즐 완성! 첫단과 함께 퍼즐 맞추기 성공! 여기 보니까 갑옷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해서 보니까 친구들이 갑옷 생일 축하해! 라고 적었어요. 베리도 하나 적어야겠다. 여기다가 갑옷 10년 동안 친구해줘서 고마워. 베리가 썼다고 써야지. 짜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넣어야지. 전해보세요. 딱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짜잔. 까부! 10주년 축하해. 오, 다른 친구들이 쓴 것도 볼까? 라인 악당 물리쳐줘서 고마워, 의현이가. 하, 귀여워. 까부 생일 축하해. 언제나 행복해, 카보 축하해. 이렇게 써 있어요. 카보사,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라렴. 너무 귀엽다. 카보 자라면은, 하이퍼빌디언이 훨씬 커지면 어떡해요. 이제 지구에 있지도 못해. 그만 자라도 돼. 오, 친구들, 여기는 또 우리 지난 카보 시계의 변화가 다 적혀 있네요. 친구들은 제일 먼저 만난 카보 시계가 뭐예요? 베리는, 짠! 이거 두 번째 버전 카보 시계.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안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시계의 디자인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큐브가 아니라 팩이었어요. 조금 얇은 팩. 그래서 여기다가 슉 밀어 넣으면은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카보 음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게 원조래요. 카보 시계 버전 1. 하얀색이네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카보 X 시계랑 조금 비슷하다고 대리가 생각을 들었거든요. 어때요? 이 하얀색? 저 하얀색 조금 비슷하다. 조금 하얀색인 거. 세상에! 베리가 처음 알았어요. 친구들, 이 비큐브가 베리는 펜타스톤 맥스에게만 다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호크 X 비큐브도 되는 거예요. 호크 X한테도 이 비큐브를 장착할 수 있나 봐요. 세상에! 완전 힌트! 여기 다, 이 큐브 시계도 여기 다 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밑에는 또 신기한 게 있었네요. 카봇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해보자. 한번 던져볼까요? 이야! 이
주사위를 헛! 어? 2 더하기 2는 4!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지? 여기! 여기서부터 네 칸 가면 되겠죠? 짠! 여기에는 일렉트롬이 퀴즈를 내고 있어요. 마더의 애칭은? 엄마의 애칭이 뭐예요? 이거 혹시 카봇이랑 관련된 퀴즈인가? 마더? 마미? 마미? 어! 여기 정답 있다! 정답은? 마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면 된대요.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재밌는데? 우리 카봇이 되는 퀴즈. 하나, 셋, 야! 어, 뭐야? 세 칸밖에 못 가네. 하나, 둘, 셋.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은? 이거는 그거잖아요. 일식인가 월식인가? 달이 태양을 가리니까 일식. 정답은? 오! 맞았다! 아 근데 아쉬운데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세 칸밖에 못 갔으니까 이번엔 더 많이 나와라! 슝! 아싸!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모나가 뒤로 한 칸 가래요. 오! 한글을 만든 왕의 이름은? 세종대왕! 아! 도착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더? 마지막! 둘, 셋! 슝! 오!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착! 우와, 카봇들이 낸 퀴즈 풀면서 도착하니까 뿌듯한걸? 오, 친구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니까 차탄이랑 수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꾸며놨네요. 수지 토끼! 안녕! 겨울방학 때 어디 놀러 가려고 하나 봐요. 대리도 여기서 체크! 친구들 여기 보니까 여기 카봇들이 쫙 전시되어 있네요. 친구들 여기 쭉 전시된 카봇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최애 카봇은 누군지 한번 골라볼 수 있겠는걸요? 오, 여기는 이제 친구들이 재밌게 카봇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인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베리가 여기 카봇을 탄 것 같아요? 우릉. 여기 친구들이 오면 엄청 좋아하겠다. 어,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 준비된 엽서에 준비된 엽서 카봇을 색칠한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올해 착한 일 세 가지를 적어 보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카봇 친구들 선물이 도착할지도 모른대요. 내일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밥을 편식 안 했어요. 그리고 아! 양치를 열심히 했어요. 베리 드림 짜잔! 여기 다 쓰고 여기 우편함에다 넣어야지. 짜란!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 선물 주세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카봇 생일 파티 전에 와가지고 쭉 둘러봤는데 여기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베리가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카봇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카봇 생일 축하 파티 축하해주러 많이 놀러오세요.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차타니 캠핑에 초대해줘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꽁꽁 숨겨져 있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어딨니? 아이고, 힘들어. 여기로 오라고 한 곳이 맞나? 우와, 진짜 예쁘다. 어, 베리다. 베리야, 여기야, 여기. 안녕, 얘들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웰컴 투 파라다이스! 우와!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응!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완전
완전 천국이야. 맛있는 것도 엄청 많아. 맛있는 거? 반장은 맛있는 것만 먹겠어. 동물도 엄청 많아. 맞아, 완전 자연 그대로야. 반딧불이를 따라 왔더니 이렇게 멋진 것을 찾았지 뭐야. 오, 아까부터 반짝이던 게 반딧불이었구나. 응. 오, 여기도 있다. 우와. 사파리 세이버 미안.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 베리도 동물 보호에 힘쓸게. 역시 사파리 세이버. 덕분에 파라다이스 동물들도 아주 든든하게 뜬걸. 우린다. 불이 났나 봐. 어떡해. 사파리 세이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불이야. 파라다이스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해. 어? 파라다이스에 있는 코끼리랑 왕보리새, 판다까지. 너무 괴로워하고 있잖아. 이 모든 일은 블랙 위저드가 꾸민 짓.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다니. 우리 동물들의 수호신 사파리 세이버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각오해라 블랙 위저드! 윙버드 잼, 디고베어 잼도 함께라니 더 든든한걸? 친구들도 다같이 힘을 모아서 카봇들을 응원해줄거지? 짠! 이렇게 헬로 카봇 왕관을 주셔가지고 베리가 만들어볼게요. 왕관을 쓰고 뮤지컬을 관람을 할 준비 완료! 이게 되는거야? 아닌거야? 잠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LED 시계도 베리가 찾을게요. 장군이 수지, 모나,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반딧불이 캠핑장으로 캠핑을 떠나게 된 차탄. 좋아, 캠핑을 떠나자. 좋아, 저멀리 떠나자. 반딧불이 차탄, 성공한 자기는 너를 만나러 가. 반딧불이 차탄, 눈을 뜨고 너를 찾을 거야. 그곳은 역시나 못된 일을 꾸미고 있는 MTS 라인 일당들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에서 우연히 신비하고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만난 차탄. 반딧불이를 따라가다 보니 눈부신 빛과 함께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오! 그곳은 바로 다양한 동물들의 터전 파라다이스. 코끼리랑 판다, 왕보리새와 같이 친구가 됐어요. 다 함께 춤춰 춤춰. 웰컴 투 파라다이스. 평화로운 파라다이스를 즐기는 것도 잠시. 어떡해. 블랙 위저드로 인해 파라다이스는 불에 타게 되고. 블랙 위저드. 어떡해, 파라다이스가 불 타고 있어. 동물 친구들이 위험해. 왕보리새 새 알이 저기 있나봐. 동물 친구들이 위험할 땐 누굴 부른다? 바로 카봇! 동물들의 수호신 사파리 세이버! 사파리 세이버다! 카봇 친구들 아주 멋진 기술을 선보이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과연 카봇과 차탄 친구들은 악당들을 물리치고 캠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친구들 다 가시다 오빠. 헬로! 얘들아, 와,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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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가수입니다.